오늘은 3단원 언어의 세계 학습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 살펴보기 전에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학습 활동 그리고 퀴즈 10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전에 배워서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확인합니다. 품사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를 말하는데 달리 단어를 공통된 문법적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으로 분류 기준을 살펴봅니다. 품사란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는다고 하였는데 그 분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형태, 쉽게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능, 문장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의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형태는 그 모양이 변하는지 변화하지 않는지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기능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의미는 뜻에 따라서 아홉 가지로 나누는데 국어에서 품사, 그러면 흔히 의미에 따라 나눈 것, 구품사로 나누는데요. 의미에 따라 나눈 것을 일반적으로 품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품사의 분류 기준 첫 번째, 형태에 따라서 크게 형태가 변화하는지 변화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불변화와 가변화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불변화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달리 활용하지 않는 것을 불변화, 변하지 않는 말. 한자어 아시겠어요? 가변어, 형태가 변하는 말, 활용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활용이란 용언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라고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은 어미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먹다라는 말을 보면 먹다가 하나의 낱말인데, 먹다가 때에 따라서 먹고, 먹어, 먹으니, 먹어서,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확 모양이 변하잖아요. 이런 걸 가변어라고 하고, 활용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변하지 않잖아요.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먹어서. 계속 안 변하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다, 고, 어, 은이 변했잖아요. 그 부분을 어미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용언의 형태가 변하는 걸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용언 같은 말들을 가변어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 기능에 따라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언, 그러면 중심이 되는 말, 몸이 되는 말, 주체가 되는 말.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들어갑니다. 수식언, 꾸며주는 말인데요. 관형사와 부사가 수식언에 해당합니다. 관계언은 단어들의 또는 낱말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 조사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독립언, 그러면 나머지 문장과는 관계 없이 쓸수 있는 말을, 독립적으로 쓰는 말을 독립언이라고 하는데, 감탄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용언은 흔히 문장을 서술하는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가 용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에 따라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의미에 따라서 우리 국어는 구품사로 분류합니다. 별표한 이유는요. 국어는 품사가 몇 개야? 라고 한다면 구품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어의 품사 이야기할 때는 의미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9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9개가 국어의 품사, 구품사입니다. 9개 이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래서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하고요. 수사. 그러면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합니다. 또한 관용사 그러면 체언을 꾸며주는 말.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말들을 꾸며주는데요. 일반적으로 명사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사는 용언,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동작을 나타내거나 하는 말들.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희다, 예쁘다, 아름답다, 슬프다, 막 이런 말들. 조사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 별이 아름답다, 이. 나무가 흔들린다, 가. 이런 말들.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품사 한번 말해볼래? 라고 한다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 등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따른 분류인가 하면, 의미에 따른 분류입니다. 151쪽입니다. 학습활동 확인합니다. 내용학습. 우리말에서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 세 가지를 쓰고 품사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우리 미리 일부러 더 확인하였습니다. 단어 분류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 품사 분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의미적 특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단어를 분류해 놓는데요. 그래서 품사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를 말합니다. 2번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품사를 빈칸에 적고 알맞은 예를 찾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합니다. 1번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명사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 맞습니다. 대명사입니다. 설마 대답 못하는 사람 없으시겠죠? 사람이나 사물 등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는 네, 수사이고요. 네 번째, 사람이나 사물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동사입니다. 다섯 번째, 상태나 성질은 형용사. 여섯 번째, 체언을 꾸며주는 말, 관용사.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 부사. 그리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이건 격조사이고,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단어는 보조사. 그래서 조사를 말합니다. 느낌이나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 감탄사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먼저 기억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니은, 신사임당, 국어, 풍선, 희망. 디귿, 나, 우리, 너, 무엇, 이것, 거기, 저기. 또, 리을, 새, 헌, 온갖, 잇. 또, 노랗다, 따뜻하다, 친절하다, 넓다, 맵다. 이, 가, 을, 이다, 까지. 빨리, 매우, 살며시, 늘. 또, 뛰다,
읽다, 먹다, 웃다. 또, 예, 아니요, 어머나, 앗.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살펴봅니다. 명사는 네, 니은입니다. 대명사는 당연히 나, 너, 우리니까 디귿. 수사는 첫째, 둘째, 셋째, 기역. 동사는 움직임이니까 뛰다, 읽다, 먹다, 웃다. 형용사는 노랗다, 따뜻하다, 친절하다, 놀다, 밉다. 관용사 세헌, 옛, 온갖. 부사 빨리. 매우, 살며시, 조사, 이가, 을를, 이다까지, 감탄사, 예, 아니요, 어머나. 다 맞추셨죠? 목표학습 확인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미리 많이 그려놨는데요. 짝과 함께 다음 영화 포스터에 쓰인 단어들을 기준에 따라 분리해 봅시다. 오, 나의 단짝. 친구 둘이 만났다. 옛 기억이 문득 떠오른다. 재미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렇다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를 말하라며 오, 나의 단짝, 친구, 둘, 이, 옛 기억, 이, 문득 가슴, 이. 형태가 변하는 말, 만났다, 떠오른다. 재미있다, 두근거린다. 괄호 안에 있는 건 기본형입니다. 만나다, 떠오르다, 재미있다, 두근거리다. 만약에 사전에서 찾는다면 괄호 안에 있는 말로 찾아야 되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 중에 체언을 찾아라, 명사, 대명사, 수사를 찾아봐 라고 한다면 나, 단짝, 친구, 또 둘, 기억, 가슴, 수식언, 관형사나 부사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옛, 그리고 문득. 독립어는 오, 감탄사. 관계어는 조사니까, 의, 그리고 이, 또 이, 또 이. 용어는 지금 만났다, 떠오른다, 재미있다, 두근거린다. 다 용언이고요. 체언 중에 명사를 찾으래요. 그러면, 친구, 단짝, 기억, 가슴. 대명사, 나. 수사, 둘. 수식언 중에 관형사, 옛. 부사, 문득. 독립언 중에 감탄사, 오, 하나밖에 없고요. 조사, 네개다 조사입니다. 의, 이. 동사는 만났다, 떠오른다, 두근거린다. 형용사, 재미있다. 적어두셔야 합니다.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뭔지 쓰래요. 특별히 모양이 다 똑같은데 품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새를 관찰하려고 날아다니는 새니까 명사. 새망원경. 그러면 어떤 망원경? 새망원경. 관형사. 막내 동생 이. 그러면 조사. 이가 났다. 치하니까 명사. 그가. 그럼 그 사람을 얘기하니까 대명사. 그 일. 그럼 어떤 일? 그 일. 관형사입니다. 또 가지는 명사, 사물의 이름. 언제 가지? 가다의 그 활용형이잖아요. 가다, 동사입니다. 구름 같이. 그럼 구름 뒤에 붙어 있는 거 조사고요. 친구와 같이, 함께 이 뜻의 부사입니다. 열은 우리 반 남학생 열은 열을 맞춰 걸었다. 열은 10명이니까 수사고요. 열은 줄을 맞춰 걸었다라는 얘기니까 명사입니다. 적어두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기가 같으나 품사가 다른 단어들의 예, 다른 거 한번 봅니다. 너와 만날 날을 만날 기다려. 만날, 만나다, 만난다. 동사고요. 만날은 맨날, 늘 부사입니다. 벽에 못을 못 박았어. 못은 명사고요. 못 박았어. 부정부사입니다. 사자인형, 사자인형. 그러면 사자는 명사. 인형을 사자. 기본형 사다잖아요. 산다, 동사. 그 보고는 명사고요. 얼굴을 보고하겠습니다. 보다, 본다, 동사입니다. 아이가 명사. 아이 신난다. 아이 감탄사. 아프리카 오지에, 아프리카 오지, 그러면 명사지만 언제 오지? 오다, 온다, 동사입니다. 똑같은 모양이어도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보셔야 합니다. 그냥 적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모양이 같지만 품사가 다른 말들이 많습니다.
다음 만화의 밑줄친 부분에 제시된 품사에 해당하는 알맞은 단어를 써봅시다. 하나 답이 나왔는데요. 뭔지 봅시다. 나 생일 선물로 뭐뭐 책 받았어. 관용사를 쓰래요. 새책 받았어. 이책 받았어. 가능하고요. 형, 나는 뭐를 받았어.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 또는 상품권 받았어. 볼펜 받았어. 공책 받았어. 이렇게 명사로 쓰시면 됩니다. 감탄사, 억, 또는 악, 앗, 다 가능합니다. 휴지가 없다. 놀람을 나타낼 때. 수사, 셋에 뭐를, 다섯을 더하면 뭐야? 그러니까 여덟. 비야, 이다, 다 가능해요. 조사를 썼습니다. 부사. 호수가 매우 아름다워요. 여기에 매우가 들어가는 거였고요. 제 눈에는 대명사를 쓰래요. 당신이, 그대가 더 아름다워요. 가능하고요. 은기야, 밥, 동사. 먹었니? 응, 방금 먹었어. 신발, 조사. 신발, 이. 마음에 드세요? 네, 그런데 조금 커요. 다른 실수 없나요? 적어두시고요. 우리말 톡톡도 한번 확인합니다. 이것이 당신 고무신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제 고무신은 옥색이에요. 요을까요? 올까요? 확인합니다. 아니오입니다. 아니, 요는 뭔가 하면 감탄사로 윗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그래서 내가 유리창을 깨뜨렸지? 아니요? 제가 안 그랬어요. 이럴 때 아니요. 아니오는 아니다는 뜻으로 형용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그는 군인이 아니다. 이럴 때 아니다. 아니오를 씁니다. 단원의 마무리. 언어의 본질 봅니다. 언어의 자의성. 언어에서 뭐와 의미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또, 언어의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뭐뭐이다. 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뭐다. 언어의 뭐. 인간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언어의 자의성. 뭐와 의미의 관계? 말소리. 또 언어의 사회성, 사회적 약속,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 많은 문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창조성입니다. 품사의 종류와 특성, 품사, 일정한 뭐에 따라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 기준, 품사의 종류와 특성 확인합니다. 품사의 종류는 형태와 기능과 의미에 따라 나누고요. 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불변어와 변하는 단어, 가변어로 나누고, 불변어의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어는 이다 빼고 나머지는 불변어, 이다는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 그리고 용언, 의미에 따라 명사, 그 다음 들어갈 말, 대명사, 수사, 체언을 꾸며주는 말, 관형사, 그리고 용어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동사. 특성.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서 국어, 행보, 의자가 있다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로, 나, 누구, 우리.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서, 첫째, 둘째, 하나, 둘, 셋. 이렇게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어서, 새, 헌, 옛.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는 말로 빨리 살며시 늘 이런 말이 있고, 감탄사는 느낌이나 부름, 대답을 나타내서 예, 아니요, 어머나, 네 이런 말들. 조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줌. 그래서 이, 가, 을, 를, 도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란 얘기고요. 이다는 가변어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지금 빨간색 칠한 거예요. 동사, 사람이나 사물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서 뛰다, 웃다. 여러분이 하나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 또는 밑에 있는 게 먼저 나왔어요. 형용사, 사물 등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고, 동사는 먹다 등이 있다. 확인 문제입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를 뭐라 할까? 빈 공간에 여러분 적어 보시고요.
단어는 뭐가 변하느냐,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의미적 특성이 있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정답 적어보세요. 국어의 품사는 명사, 뭐, 수사, 뭐, 형용사, 관용사, 부사, 뭐, 감탄사, 5가지가 있다. 네 번째,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뭐라고 할까? 답 먼저 확인하고 갑니다. 1번, 품사. 2번, 형태. 3번, 명사, 대명사, 그 다음, 동사, 그 다음, 조사가 빠졌죠? 그래서, 대명사, 동사, 조사. 또, 4번은, 체언. 넘어갑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데 이를 뭐라고 합니까? 또,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와 상태를 나타내,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그건, 움직임은 동사고 뒤에 있는 건 형용사인데 시키는 건 명령, 함께하는 건 청유인데 둘다 쓰일 수 있나? OX 체크하시고요. 관용사는 빨리 늘처럼 용언 앞에서 용언을 꾸며준다. OX 표시하시고요. 부사는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OX 표시하시고요. 조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OX 표시. 또,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는 문장에서 다른 말들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표시. 정답 확인합니다. 5번, 변하는 걸 활용. 6번, 동사나 형용사가 명령형, 청유형 다 가능합니까? X. 형용사는 불가능하고요. 관용사가 용언을 수식하나요? X. 부사가 수식합니다. 문법적 관계나 뜻을 더하는 건 부사가 아니라 조사니까 X. 조사는 형태가 안 변하나요? 이단은 변하니까 X. 느낌이나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는 다른 말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맞습니다. 여러분 10개 중에 몇개 맞추셨나요? 6개 이상은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예전보다 조금 길어졌죠? 문법은 기억해야 해서 이미 배운 거 앞에 복습을 넣고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책상은 책상이다 확인하겠습니다. 꼭 앞에 나와 있는 언어의 본질부터 품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1단원도 시간 되시면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